조선의 국학이자 국시였던 성리학을 완성했고 높은 벼슬자리보다는 평생 학문에 전념해왔다.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남긴 대학자 퇴계이황. 존경받는 스승으로 시대의 현자로 알려졌던 퇴계이황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모가 숨어 있었다. 안녕하세요. 차정규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유가의 대가, 유교를 집대성한 사람, 바로 퇴계이황의 도산서당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원래 도산서원, 요거는 이제 후대의 그 제자들이 좀 더 키운 거고요. 퇴계는 이렇게 안동에 조용히 와서 후학을 기르는 조용한 서당을 하나 만들어요. 세 칸짜리. 그게 이 도산서원의 시초인 도산서당입니다. 단촐하죠. 세 칸짜리 집이고, 57세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냥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이 설계를 전부 퇴계이황이 했어요. 이 문이 지금 유정문이라는 문이에요. 그냥 문도 다 멋있게 만든 게 아니고 대학자 치고 너무 조촐하게 그 새끼 나무를 그냥 얼기저기 섞어서 이렇게 그냥 나뭇가지들을 얼기저기 유정문 나오죠. 요거는 뭐냐면 극하고 올곧다라는 뜻으로,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문이 외부와 집을 구별하는 공간이 아닌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도산서당 마루 제일 넓어요. 여기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시고, 이게 다 이 하나하나 퇴계이황이 직접 설계, 우리가 이황하면 학자로만 안 되게 건축 쪽에도 좀 일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그 연못입니다. 정우당이라고 하는 건데, 정우당이라는 게 이제 진흙에서 살지만 절대 때가 묻지 않는 그런 군자, 그 군자를 상징하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런 사물 하나하나도 어떤 그 본인의 그 유교적인 소양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. 이 밖에도 이제 여기에는 뭐 대나무, 매화, 요건 이제 몽천. 요건 이제 몽천이 뭐냐면 개울물이 바다로 언젠간 바다로 나아간다 라는 뜻이 또 있답니다.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자들을 잘 기르고 교육시키고 꿈을 키워주고 양성을 해서 언젠가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도산 선생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래요. 이 안동에 한번 와보시면 한 번쯤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,000원짜리 지폐에도 이게 딱 있죠. 요건 전체의 도산 서당, 그쵸? 서원이고요. 바로 요게 이제 처음에 퇴계 선생이 많이 홀로 지었다는 그 집이고, 후대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더 크게, 이 설계도를 보시면 이제 부엌이 제일 조그맣고요. 그다음 방이 있고 마루가 제일 크죠. 동쪽에. 여긴 취사와 이제 남방. 이런 걸 좀 하는 거니까. 그런데 뒷칸을 살짝 넓혔어요. 그래서 부엌을 한 반평 정도 더 뒤로 이렇게 넓혔어, 뒤쪽으로. 자, 이 마루도 얘는 요 마루에다가 이만큼을 좀 더 덧대서 넓힌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지붕은 그냥 이렇게 좀 이어 붙이진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좀 임시 지붕처럼 만들어 놨어요.
그래서 얼핏 보면 세 칸인데 4.5칸 같은 세 칸. 이왕의 이 절묘한 설계는 참, 네, 검소하면서도 임시 지붕처럼 짓고 그 아래쪽에 덧댄 마루는 이렇게 또 듬성듬성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 나무와 구별이 되게 또 해놨어.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바꿨다라는 걸 일부러 암시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세 칸짜리 집이지만 3.5칸짜리 집으로. 그는 세 칸을 열어 우주를 담을 줄 알았으며 기본은 지키면서 필요에 따라 변하고 변화 속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. 대학자 이황이 남긴 책 속에 그가 깨우친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면 도산서당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생활까지 고려한 이황의 건축학개론이 담겨 있다.